내일을 바꾸는 퀴즈. 국민의 선택은? 디지털 지구 시대에 맞춰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도는? 1번 아날로그 플랫폼 정부, 2번 디지털 플랫폼 정부. 2번 디지털 플랫폼 정부. 한 군데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로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 복지 혜택을 챙겨주는 것은? 1번 캐치 AI 포털, 2번 마이 AI 포털. 2번이야. 어? 진짜 생기는 거예요? 2번으로 내일을 바꿉시다. 내일을 바꾸는 국민의 선택. 국민이 키운 윤석열. OECD가 2019년에 처음 실시한 디지털 정보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그만큼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증명한 셈인데요. 그런데 선제적 정부 항목은 12위. 국민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은 앞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런 아쉬운 부분, 윤석열이 채워드립니다. 더 강력해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모든 정부 부처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 제공. 여러 부처 공무원들의 협업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해지는 건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켜드립니다.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와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취합 분석해 지금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신속하게 정교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복잡했던 시스템은 굿바이.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 복지 혜택을 챙겨주는 마이 AI 포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넣으면 끝!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기록,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러 다닐 필요가 줄어듭니다. 정부가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주고 문제 자체를 해결해주는 속 시원한 행정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더 스마트해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고생은 다음. 행정 서비스와 국민의 삶은 업이 됩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